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 이옥순 권사님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서로 헤어지지만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나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여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환송 예배 장례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기신 이옥순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주 예수 예수는 나 소망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하리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제 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제 게스켓 닫고 그럼 이제 어머님 모습은 이제 꿈에서나 뵈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자,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이옥순 권사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을 이제 다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줄 저희들 믿고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도 이제 가서 다시 우리 어머님 할머님 이렇게 뵐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믿고 위로받고 오늘 이제 어머님을 편히 보내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 이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들 생각한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오고 가는 소식들마다 아름다운 소식들 좋은 소식들만 서로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장례예배 하관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노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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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